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기아 더 뉴 카니발 가솔린 9인승 하이리무진입니다. 차량은 2019년 12월에 등록해주신 2020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43,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본넷 살펴보시면 역시나 관리 생태 아주 좋고요.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좋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5.83mm 70% 가까이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쪽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서 오토 슬라이드 함께 보겠습니다. 작동 역시나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관리 상태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6.9697 왔다 갔다 하네요. 90% 정도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 후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합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됩니다. 현재 보시면 3열 시트 세워놓은 상태고요. 보시는 것처럼 조명도 예쁘게 들어오네요. 그리고 바닥에 코일 매트 깔려 있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동일하게 오토 슬라이드 보면서 도어 컨디션 확인할게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스텝도 나오고 있어서 승하차시 너무 편리하겠고요. 쭉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입니다. 안쪽에 후측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컨디션 너무 좋고요. 이제 실내 옵션들 살펴보러 갈게요. 시트 보겠습니다. 아주 화사하게 투톤 컬러 들어가 있고요. 리무진 시트 편안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은 도어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3,391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그리고 블루투스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는 차선 이탈 방지 있어서 안전한 주행도 가능하겠고요. 다음으로 위쪽 볼게요. 보시면 하이패스 ECM 룸미러 유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블랙박스 있고요. 위쪽에 아이퓨리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살펴볼게요. 센터피시아의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잘 들어오고요. 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옆쪽으로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듀얼로 사용 가능하고요. 리어도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현재 핸드폰 무선 충전 USB 옥스 이용 가능하고요. 쭉 보시면 전자식 파킹,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오토 홀드, 핸들 열선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현재 굉장히 넓습니다. 아주 편안한 자세로 맞춰뒀고요. 지면에 2열 양쪽 동일하게 열선 통풍 그리고 전동 시트 있습니다. 냉온 컵홀더 그리고 핸드폰 충전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리모컨도 3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트 먼저 한번 쭉 보시면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쿠션감도 좋네요. 앞쪽에 보시면은 또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드폰 충전 그리고 220V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컵홀더 있습니다. 팔걸이도 편안하고요. 쉬는 것처럼 옆쪽에 커튼 있어서 2열, 3열 동일하게 자외선 차단도 가능합니다. 위쪽 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들 TV로 시청 가능하겠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무드등도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사이드 쪽에 보시면 오토 에어컨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은 워크인 시트 있습니다. 역시나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열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시트 원래 상태로 돌려주시면 3열 분들도 편안하게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디션 확인합니다. 쭉 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반대쪽 한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컨디션 보시면서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아 더뉴 카니발 가솔린 9인승 하이리무진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